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 번제단에 의해서 물두멍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죄를 사함받고 매 순간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묵상했습니다. 번제단. 성막을 보게 되면 이 성막이 모세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사법을 주셨거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저도 신학대학 나오고 신대원을 나왔지만 잘 몰랐어요. 이 부분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막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속의 진리와 구원의 진리와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참 모를 때가 많았다고요. 특히 모세오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줄기 중심으로 이 성경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읽어도 표면적인 어떤 지식은 증가해도 그 속에 숨겨진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됩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자, 성막이 완공됐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기름 바르는 날이 있었다. 기름 바르는 날을 했다고요. 성막이 완공을 해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유를 얘기합니다. 관유. 기름은 두 종류가 있어요. 등유와 광유. 등유는 감람유를 짜서 만든 기름이에요. 이 등유는 성막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거든요. 7개 잔이 있어요. 여기다가 넣으면 불을 지피면 불이 나는 거예요. 관유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거룩하다. 그 다음에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관유의 기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을 임명할 때 아무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유를 발랐다. 관유를 바른 거예요. 관유를 바른 순간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성막을 구별되는 의식이 있었다고. 이날이 뭐냐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월 1일부터 2월 20일 동안, 즉 50일 동안 성막을 만들었으면 성막에서 제사법에 대한 규례가 필요해요. 그 규례가 뭐냐? 50일 동안 모세가 만든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 자, 2월 20일 날 시내산에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출발 직전까지, 즉 50일 동안 성막에 필요한 제사법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우리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기름을 바른 거예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걸서 성물, 거룩한 성을 써서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물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 울타리의 역할은 성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굉장히 초라했죠. 신을 모시는 신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막은 굉장히 초라해요. 왜 초라합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했습니다. 그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인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흰 천으로, 즉 세마포 천으로 만든 이 신이 임하는, 불신자가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 신이 임하는 신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세워진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 그런데 이 울타리 안을 들어갈 수 없죠. 유일하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문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200만이 죄산받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문이 있으면 금방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문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겠어요? 200만의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안식일날 들을 때 그게 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율법이 깨닫게 하고 율법이 어떻게 해야 막 훈계하면 그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이 번제단에 와야 되는데 왜 문이 하나밖에 없었겠냐고요. 많은 문을 놔두면 얼마나 왕래하기 편하고 들어오기 편하겠습니까? 왜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함 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문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에서 죄를 속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번제단과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 이 성막의 첫 번째 이 들어가는 이 문이 있거든요.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 사막에 물이 흔하겠습니까? 이 물두멍. 늘 이 안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 왜요? 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바깥에는 레위인들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고 섬기고 수종 들지만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다고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노도 종류가 많거든요. 이 노수는 이 성막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이 거울. 그 당시에는 유리로 아니라 이 노수를 굉장히 갈아갔고요. 거울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노하고 다른 게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노수로 만든 거울을 하나 앞에 드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쳐서 만든 것이 물두멍이에요. 여기 물을 채웁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노수로 된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자세를 보고 자기의 수족을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든. 그래서 물두멍이에요. 자,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큰 통입니다. 성막에 왜 제사장들 위해 물두멍을 만들었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노수로 만든, 거울로 만든, 이 노수로, 노등에서도 거울로 만든 이 노수를 통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더러워진 부분을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씻잖아요. 이 물로 씻었거든. 그럼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이 물두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물두멍 밑에 어떻게 조그만 대야들이 있었거든요. 대야를 받아다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어떻게 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두멍의 크기는요, 칠 수가 없어요. 자, 번제단도 칠 수가 있습니다. 또 등대도 칠 수가 있어요. 진설병도 칠 수가 있습니다. 금향료도 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칠 수가 있지만 유일하게 칠 수, 맥규빈 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물두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물은 제한이 없도록 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꽉꽉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져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물두멍 밑에 조그만 대야들이 있었거든요. 이 대야에 바다닥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골이 딱 물두멍이 있으면 보여. 이게 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수로 만든 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외모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야 어떻게 합니까? 갱신하고 개혁하거든. 자기 자신을 못 보면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외모를 거울을 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에 흠이 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그리고 항상 물두멍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떠다가 대하에서 손과 발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었다는 것은 내적, 외적 청결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마음으로나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언제 돌이킵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일 때 돌이키는 거예요. 깨달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증가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들었지만 이 단계가 와야 돼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겁니다. 깨달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갱신이 되는 겁니다. 이 깨닫다 이런 뜻이 회개입니다.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물두멍의 제작은 노수로였습니다. 노또 그냥 노시 아니죠. 자, 회막문에서 봉사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필수품이야. 노수로 만든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드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물두멍을 제작했으니까 이 물두멍을 앞에 쓰면요, 한 사람의 모습이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면서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었다는 것은 내 마음과 외적인 부분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번제단과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번제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가 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했습니다. 죄를 속했다는 것 한 번이면 끝나요.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났다고. 단회성이에요. 죄사함은 단회성입니다. 예수를 진짜 영접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죄의 영접은 없습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이 번제단을 통해 이 사람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왜 물두멍을 놔둡니까? 자, 이 땅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사복음서를 전에 했거든요. 사복음서 하는데 몇백 페이지 나왔어요. 이거 연령별로 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BC 3년에 탄생됐거든요. BC 3년에 탄생됩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33년까지 살았으니까 BC 33년이라는데 AD 33년에, 그것도 틀린 말이고, 예수님이 BC 3년에 출생하십니다. 그리고 자, AD 27년에 드디어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데 그날이 뭡니까?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이때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3일 만에 1월 17일 이날이 주일. 여기서 1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1월이 아니라 유대인 달력으로 태양열은 언제입니까? 3월 말, 4월 정도 돼요. 4월. 니산월 1월 17일 날 주일 날 부활하십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처음 조자, 열매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10월 달에 밀과 보리를 똑같이 뿌립니다. 그런데 먼저 나는 게 보리예요. 보리. 보리가 먼저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첫 보리를 따다가 타작마당에 딱 뿌립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다른 말하면 겨울에 첫 열매 초실절에,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초실절에 초실절을 지키거든요.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날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50일째 되는 날, 이 초실절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 이때 안식일을 일곱 번 안식일이 일곱 번 가거든요. 50일째 되던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자, 우리는 오순절을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없어요. 그들은 성령이라는 개념이 아니거든. 우리의 성령 강림절이거든.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왜?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여덟 번 시내산에 오르는데 여섯 번째 올랐을 때 하나님이 뭘 주지요? 십계명을 주거든. 이날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안식일을 일곱 번 들어갔다고 해서 칠칠절. 한국에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매추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보리맥자를 쓰죠.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는 겨울에 보리를 첫 수확한 걸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서 이때는 밀이 나와요. 밀. 50일이 지났다는 건 이제 봄이야. 봄의 절기의 첫 열매가 이날 나오는데 이날 한국으로 번역하려면 매추절 보리로 했어. 왜? 우리나라는 보리가 나거든. 한국으로 7월 첫 주에 매추절 지내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밀이 나는 게 아니라 이때 어떻게 보리가 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한 성경학자들이 밀로 하지 않고 보리맥자를 쓰는데 요즘 번역되는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의회, 영어성경, 일어성경, 러시아성경은 다 밀로 돼 있어요. 자,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AD 30년 1월 14일 해질 때 십자가에 주시고 오순절이 AD 30년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 임했는데 이때가 AD 3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실절을 기준으로 40일 동안 11군데를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이 40일 동안. 그 마지막 있었던 곳이 감난산이 감난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후에 승천했잖아요. 이때가 AD 30년.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AD 30년 감난산에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거든. 그러니까 30년 만에 어떻게 감난산에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다섯 개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봉우리가 감난산이거든요. 감난산은 고지가 높은 곳에 이 감람나무가 열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3대 과목이 있다고. 가을에 포도, 감람나무, 무화과. 이게 3대 과목이에요. 과목. 그래서 가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김장하듯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고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수장절이라고 하거든. 김치를 해갖고 겨울 내내 저장해서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3대 과목을 무화과, 포도나무, 또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저장을 해갖고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말리고 저장해서 먹는 거. 그 날을 정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감난산 다섯 가지 봉우리에 있는 감난산 고지대가 높은 데서 감람나무 열매가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메시지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근데 30년 만에 어디로 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한 일 어디서? 로마에서. 그러니까 복음은 30년 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30년 만에 진짜 예수 믿으면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에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벨리스라는 총독 앞에 복음을 승관이가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 바울은 미친 거예요.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어디에 있느냐? 번제단을 통과하고 성막에 들어가기 이 지점에 물두멍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번제는 말씀드렸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일회성이에요. 끝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악한 세대 그리고
폐역한 세대. 폐역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이 석회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 그래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굴을 파서 시체를 묻었거든요. 그 굴을 파고 거기다 시체를 놔두고 큰 돌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겉은 이 석회를 계속 발라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폐역이란 말은 뭐냐면 이 돌을 빼서 들어가면 그 돌 안에는 썩은 시체들과 구더기와 냄새가 막 코를 찌르듯이 폐역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 겉은 멀쩡한데 화려한데 지식인인데 그 내면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썩었다. 예수님은 세상을 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로 표현하고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졌다는 건 뭐죠? 삐뚤삐뚤 된 거예요. 거스리다는 건 뭡니까? 대적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가면 되지만 이 어그러지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죄 문제예요. 또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사함받지 못해. 이 땅에 살면 죄를 짓는 것들. 자, 번제단에서는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온몸을 목욕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만지고 걸어 다니면서 짓는 죄가 어디에 제일 됩니까? 손과 발이라. 손과 발을 어떻게 해요? 씻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짓는 죄를 씻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회개야. 돌이키는 거예요. 물두멍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수족을 씻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꼼꼼히 씻습니다. 이 수족은요, 사람의 인격 자체를 얘기합니다. 외적과 내적인 부분의 청결을 상징하는 것이 수족이에요. 수족.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수족을 깨끗이 씻어야 돼. 씻지 않으면 죽기를 면할 것이다. 죽는다 이거예요.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청결하게 했는지 몰라요. 몸만 청결한 것이 아니라 심령도 청결한 겁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청결하게 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뭐라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자, 레위기에 우리가 묵상할 텐데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에 관유로 기름을 바르면서 거룩하게 되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자는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그 레인입니다. 민수기 3장 4장. 그 영세부터 모든 레인들을 계수하라 했으니까 2만 2천 명이 계수된 거예요. 그러면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자를 계수하라 했더니 세계의 지파에서 8,580명이 계수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성막을 위해서. 근데 성막을 봉사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들을 수족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제사를 집행하는데 그 일에 돕는 자들이 레인입니다. 성경은요, 그 제사장을 또 임명합니다.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는 자 고아 지파 같다고 했어. 모든 성물을 메고 다니는 지파, 므나리 지파, 게르손 지파,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가족만 됩니다. 이 제사장이 이제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데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흰 옷을, 성경은 흰 세마포 옷이라고,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죽여요. 그 다음에 양푼의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손으로 찍어서 제사장들 귀에 피를 이렇게 발라줘. 귓불이에. 왜 귀에 귓불이에 피를 바르겠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 다른 거 듣지 말고. 그리고 수족의 피를 바릅니다. 손과 발은 한 사람의 대표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손과 발이라는 것은 내 하루의 이동거리입니다.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손과 발은 그 사람의 전부를 얘기합니다. 손과 발을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남은 피는 어디 가죠? 흰옷을 입었잖아요. 가슴에 뿌립니다. 가슴에 피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간직하라니까요.
그리고 그 옷을 벗기고 제사장만 입는 옷을 입힙니다. 그걸 에봇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입는 옷, 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하고도 다르거든요. 제사장은 에봇을 우리가 앞치마처럼 입어요. 레위인들은 흰 옷을 입고 봉사하지만 제사장들은 흰 옷 위에 뭘 입어요? 에봇이라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제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옷이 불편해요. 정말 불편합니다. 근데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세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흡수되면 편할 수 있어도 그들과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불편한 점이 많아요. 처음에는 양복 입는 것과 출애굽은 다릅니다. 양복을 입고 하는 거, 양복을 입었다는 거 불편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눈에 딱 띄거든. 제사장들은 눈에 딱 띕니다. 이 말은 구별됐다, 거룩하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제사장들은 구별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 같은 제사장은 좀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구별되게 보는 거예요. 예원교회 다닌다. 이건 예원교회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다 그러면 예원교회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이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예원교회 대표성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가정 가문의 이웃들에게 대표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영적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임직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또 다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영적 제사장 된 성도들은 삶 속에서 이 물두멍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 이 물두멍에서 죄를 자기의 지저분한 것을 씻듯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늘 씻는 작업이 필요해. 그것이 이제 24시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두멍의 운반 방법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물두멍의 영적 의미는 뭐냐? 물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 물두멍에 깨끗한 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뭐냐면 물로 씻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가듯이 정말로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죄가 보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을 때 나의 허물이 보여지고 나의 열등의식과 나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단점을 지적해 주면 그것은 싸움밖에 안 돼요. 왜? 자기의 단점이 드러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가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단점을 지적해주면 맞는 말인데 맞잖아요. 그럼 부부싸움 할 때 맞는 말 해야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을 향해서 좀 씻어라. 맞잖아요. 아니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씻어야 돼. 이게 정답이잖아요. 아내의 잔소리가 어떻게 해요? 왜 도장 찍느냐. 우리 아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거야. 아니 냄새나는 발에 가서 온 방에 도장을 찍으면 냄새나지 않느냐. 이게 깔끔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원래 좀 지저분해. 서장훈처럼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 별로 없어. 좀 지저분해. 그러니까 아내 말이 맞아요. 여보, 들어오면 도장 찍지 말고 빨리 씻어. 손 씻어. 엄마가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손 씻어. 그 씻는 게 어렵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맞는 말을 인간은요, 싫어해. 맞는 말을 싫어해. 죄성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보, 치약 짤 때 가운데 짜지 말고 끝에서부터 짜. 이런 잔소리 많이 하거든. 그 뚜껑을 닫아.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운데 본능이 누르는 게 있거든. 팍 눌러가고 천장에 이 치약 이게 막 떨,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꼼꼼하게 착 하고. 여러분, 화장실에 갔을 때 끝나고 나면 미끄러지니까 다 닦고 와. 맞는 말이잖아요. 밥 먹고 나면 부엌에 그를 갖다 놔. 맞는 말이잖아요. 흘리지 말고 편식하지. 맞는 말이잖아요.
여보, 말을 왜 그렇게 해? 맞는 말 하는데 이상하게 맞는 말 하면 사람 막 신경질 나, 막 싸우고 싶다고.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말씀은 깨달을 때 우리의 그 상처를 보게 하거든. 열등의식, 비교의식을 봐요. 내 것이 보이와 기도가 되지. 내 단점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내 속에 그 쓴뿌리 같은 것이 보이고 내 속에 악함이 보이고 내 공격적인 성향의 성격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의로 교육하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물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샘솟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면 내가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은 순간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카로운 수술칼 같아서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항상 물을 채워줘야 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매 순간마다 씻어내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죄도 국가마다 민족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해 보는 죄, 그걸 듣고 깨달으면 죄를 속하는 의식을 번제단에서 해라. 동일하게 매 순간마다 짓는 죄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은 뭘 상징합니까? 생수의 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자,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물두멍에 닦습니다. 물두멍은요, 녹골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거기에 흠이 있고 거기에 먼지가 있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면서 닦고 갈아입고 손과 발을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거울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치유됩니다. 양심까지도 치유돼요.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의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이 아까 얘기했던 목욕을 상징합니다. 이 물두멍은 발 씻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만찬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씻기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든 번제단에서 죄를 속한 자는 이제 목욕할 필요 없다. 번제단은 목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묻는 먼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닦아야 되잖아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거든. 한 사람의 죄인이 신약시대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거든. 세례를 베푸는 건 어떻게 해요? 세례는 연합을 상징합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물로 잠긴다는 건 너는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다시 올리는 건 뭡니까? 살아났다. 연합을 상징해. 자, 우리가 이제 이 성막에서 울타리를 받고 울타리의 유일한 문, 뜰문으로 들어가는 문,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나 죄를 속하고 이제 어떻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막은 어떻게 합니까? 조각목으로 된 기둥으로 해서 거기다 금을 입혔다고.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뚜껑은 앙장으로 했거든요. 첫 번째 앙장이 네 가지 실로 만든 앙장. 두 번째 어떻게 염소털로 만든 앙장. 천막이 그래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앙장. 그 마지막에는 태양열에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해달의 가죽. 이게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문. 휘장으로 가려졌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30규빗, 10규빗. 성소는 20규빗. 지성소는 10규빗. 이 안으로 문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제사장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컴컴하거든요. 컴컴하면 어떻게 해요? 등유를 가져가서 촛대가 일곱 촛대 등짜니 있거든. 거기다 등유를 부리면 불이 쫙 비치면 이 벽면은 다 금으로 돼 있거든. 그럼 화려한 금. 이 성막에 들어가는 금이 1톤이 1톤. 불이 쫙 비치면서 제일 먼저 비치는 게 뭡니까? 앞에 진설병.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떡이 떡, 떡이 딱 있고 그 옆에 분향단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전에는 바닥이 다 모래였고 보이는 것이 희생이었고 피고 짐승들의 울부짖음이었지만 이 성막에 들어가면 온통 벽이 다 금으로 된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우리가 말하는 보좌의 축복이 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회개를 매 순간 해야 되듯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24시 소통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심령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악함이 보게 하여 주시고 단점이 보이고 치유될 부분이 보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된 열등의식 비교의식들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씻어내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성막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와 그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사역 위해 생업 현장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저다. 아멘.